안녕하십니까, 이원영입니다. 3장의 솔라리스 설치 부분의 이제 마지막 절인 패치 관리하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못지않게 이 패치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쓰다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업데이트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패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치를 설치하기도 하고 또 패치를 제거하기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이제 솔라리스 패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솔라리스 패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라리스 패치는 패키지가 설치된 프로그램에 버그가 발생했을 경우에 버그를 고쳐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버그를 픽스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버그를 고쳐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가지 과정을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패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저희가 이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뭐 개별 패치라고 하는 것과 권장 패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커멘드 패치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개별 패치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개별적인 패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이러한 패치들에 대해서 한대 이제 클러스터로 묶어 놓은 이 패치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배포하는 형태로 클러스터라고 하는 형태의 그 묶음 형식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권장 패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개별 패치들을 운영체제 버전별로 묶어서 배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개는 일반 사용자가 혹은 시스템 관리자가 개별 패치를 하나씩 하나씩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패치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필드 엔지니어들이 이제 EISCD라고 하는 그 DVD롬을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패치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패치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패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패치가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패치 ID라고 하는 6자리 숫자 부분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리비전 넘버가 있습니다. 리비전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이제 압축한 형태로 배포가 되죠. 예전에는 이제 tar 파일로 배포가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zip 파일로 통일돼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를 보시게 되면은 뭐 123.125-12 그 다음에 zip 파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23.125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패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번째 버전이냐, 몇 번째 프로그램이냐라고 하는 리비전 넘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시게 되면 이 패치가 뭘 패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래서 항상 리드미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드미라고 하죠. 이렇게. 리드미 파일을 항상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미 파일을 읽어보시면 이 패치가 어떤 버그를 픽스하고 있고 또뭘 필요로 하는지 또 싱글 유저 모드에서 해야 되는지 멀티 유저 모드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리부팅이 필요한 패치인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치 관리에 또 마저 같이 보시게 되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드미 파일이 있는데요. 그런 리드미 파일들을 묶어서 또 패치 리포트 파일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 파일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이 배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치를 배포하는 방법에는 필드 엔지니어들한테 제공되는 EIS DVD라고 하는 형태로 배포가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 여러분들이 패치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포라는 사이트는 sunserve.sun.co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패치 정보에 대한 확인이 있죠, 여기서. 아, 내가 어떤 패치를 확인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패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경우에 실제로 그러면은 이 패치가 내 시스템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지 혹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패치에 대한 정보가 기존의 패치가 어떻게 되어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패치 애드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옵션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시고 나서 뒤에다가 그랩 패치 아이디라고 하시면 되겠죠. 앞에 그랩이 빠졌네요. 그랩 프로그램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랩 한 다음에 패치 아이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은 show rlib이라는 커맨드가 있는데요. show rlib는 시스템 정보를 보는 명령어인데 마이너스 P 하게 되면 패치에 대한 시스템 정보를 보여달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랩 하신 다음에 패치 아이디 하시게 되면은 아, 요 패치 아이디가 내 시스템에 설치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썬솔브 웹사이트에서 패치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패치 리포트 파일을 먼저 확인하셔가지고요. 아, 거기서 한번 저희가 아직은 저희가 어떠한 프로그램이 어떤 에러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버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패치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은 패치를 해라라고 이제 제공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썬솔브 웹사이트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참조하고 그리고 나서 패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그 패치 적용 순서를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일반적인 경우는 우선 버그나 혹은 업데이트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주로는 이제 선에서 제조사에서 이제 그거를 가장 먼저 발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그와 관련된 패치를 확인을 하겠죠. 여기서 버그와 관련된 패치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패치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썬솔브 사이트에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풀고 그 다음에 패치 애드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패치를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치가 적용된다면 이제 실제로 잘 패치가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지 혹은 업데이트가 되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간단한 패치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뭐 시스템 관리자나 이런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어떤 버그 관련된 패치가 있다 그러면은 리포트를 이제 만들어서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냥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치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패치를 적용하고 적용된 패치를 확인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예제로 이제 썬솔브 웹사이트에서 최신 패치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앞에서 또 봤듯이 패치를 저희가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일반 선에서 이제 authorized 된 어떤 그런 사용자가 아니면 일반 사용자로 이제 저희가 이제 웹 계정을 얻었는데 그 계정으로는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고 일단 확인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자료실에 제가 하나 정도는 올려놓을 건데요. 그러한 정보를 받아서 패치하는 그런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뭐 141517-12라고 하는 게 이제 패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존인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봤던 타임존에 대한 그 업데이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패치 파일. 그래서 위에 패치가 적용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그래서 앞에서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패치 헤드 마이너스 P 옵션 그다음에 그래 141517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웹에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서버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파일을 받으셨으니까 141517-12.zip 파일을 언집으로 이제 앞에서 저희가 압축을 했었죠. 언집으로 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적용은 패치 애드 그리고 나서 아무런 옵션 없이 패치 이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압축을 푼 위치에서 바로 패치 헤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잘 적용됐는지 패치 헤드 마이너스 P 그다음에 파이프 그랩 141517 이렇게 해서 이제
패치가 적용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패치가 잘 설치가 되면 var sadm 밑에 요 패치라고 하는 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요 디렉토리에 이렇게 로그 파일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패치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요 작업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셨어요. sunsolve.sun.com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하나 만들었던 게 있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patches and updates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보는 부분이었던 뭐 시스템 카테고리도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patches and updates 부분을 눌러 주십시오. 자, 이 부분을 눌러 주시면 이제 patches and update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서 아래 조금 내려 보시게 되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패치 클러스터 앤 패치 번들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패치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클러스터라고 하는 건 이제 묶어놨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래서 자바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자, 그중에 저희는 이제 recommended 패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OS 8 버전, 9 버전, 10 버전에 대한, 그리고 이제 스팍 버전이냐 혹은 x86 버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이즈가 일단 날짜가 2010년 8월 9일날 릴리즈가 된 이때 배포를 한그 패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저희는 아쉽게도 권한이 없는 유저이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안 되실 것이고요. 리드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리드미를 눌러보시면 여기서 이제 열기를 전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Recommended OS Cluster Solaris 10 x86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10년 8월 9일 날 업데이트된 최신 패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S Solaris 10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안에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냐면 120901-03 해서 LIB 존 CFG에 대한 패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뭐 PuT라든지 Secure CLT로 이제 접속을 하나 하셔서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패치 애드 마이너스 P 하시게 되면 현재 적용되어 있는 모든 패치가 다 확인이 된다라고 하셨었죠. 자, 그러면 이제 패치가 정확하게 이제 쭉다 보이시는데요. 너무 많이 빨리 넘어갔기 때문에 패치 애드 마이너스 P 하시고요. 그래프 하신 다음에 120901이라고 이렇게 패치 넘버까지만 리비전 넘버는 아니고 패치 넘버까지만 주시게 되면 120901-04 뭐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패치 120901-03 그 다음에 obsolete 121267-01 이 obsolete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121267-01이라고 하는 패치에 의해서 얘는 이제 폐기가 됐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패치는 저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여기 있는 패치들이 아마 대충 좀 비슷한 형태를 띨 것이고요. 저희가 랩에서 봤던 부분이 존 인포였습니다. 그래서 존 인포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141517-12라고 하는 이 패치가 하나 있죠. 이 패치가 SunOS 5.10의 x86 인텔 버전이라는 얘기고 존 인포에 대한 패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패치가 정상적으로 패치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치 add 마이너스 p 5g 141517. 이렇게 하시게 되면 패치가 지금 현재 안 보인다는 얘기는 적용이 안 되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패치를 받아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패치 넘버를 저희가 버그를 일단 뭐 확인을 했고 업데이트를 확인했고 그다음에 패치 넘버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패치 넘버를 141517-12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적용이 안된 것까지 확인했고요. 자, 이거를 그러면 이제 받아서 패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여기서 백을 해서 자, 한번더 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서치 바이라고 하는 부분에 맨첫 번째 장입니다. 로그인하고 맨첫 번째 장. 저희는 아까 여기에 들어갔었던 부분이었죠. 패치 앤 업데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패치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서 141517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쓰고 서치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서치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패치 파인더가 이제 이렇게 돌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141517-12라고 하는 것이 2010년 준이니까 6월이죠. 6월 25일 날 배포가 됐고요. 그다음에 존 인포에 대한 패치다라고 돼 있죠. 여기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요 P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퍼블릭 일반적으로 배포가 되는 거고 non not entitled 그다음에 entitle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not entitle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권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거 받으시려고 해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 아이디로는 authorized 권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권한이 있는 어떤 유저들만 요 패치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자료실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파일을 자료실에서 이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러분들 C에다 받으셨겠죠? C에다가. 그러면은 저는 이제 C에다 받아놨으니까요. 자, C에다가 받으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141517-12.zip을 저희가 C에다가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64.3이었죠? 루트, 루트. 자,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다 다운에다가 제가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너리 모드로 올리셔야겠죠? 이 집, 텍스트 파일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해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env 모든 것 .zip. 그래서 141517-12.zip을 서버로 올리겠다. 이게 업로드입니다. 솔라리스 10.zip은 뭐 같이 올려놓을까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그 도서자료실에 가시게 되면은 솔라리스 10.zip이라고 하는 그 저희 그 예제 샘플 파일이 있습니다. 슈라스크립트 샘플 파일이 있는데 마저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올리시려면 N이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자, FTP에서 빠져나오실 때는 BYE였죠? EXIT까지 해주시면 프로그램도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럼 서버에서 CD에서 다운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가시고요. 자, ls를 하시게 되면은 141517-12.zip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서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언집 하시고요. 자, 언집은 언집 파일명 하면 풀리죠. 그래서 ls 하시게 되면 141517-12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디렉토리가 하나 생기면서 압축이 풀렸습니다. 패치 안에 내용에 뭐 잠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sun.wcsu 패키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패치할 거고 readme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 readme가 어떤 패치에 대한 내용인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패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스크립트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리드미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타임존에 대한 패치다라고 이제 키워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부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솔라리스 10의 X86 버전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뭐 픽스드 된 그런 패치들의 내용이 이제 번호로 나오는데, 뭐 이런 번호들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 이제 저희가 굳이 이제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업데이트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요. 요 디렉토리, 패치 디렉토리 안에서 패치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패치를 푼그 위치에서 그냥 그대로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패치하지 마시고요. 패치 애드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패치 넘버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중간 휠 마우스이시면 중간 마우스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 패치를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패치가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되면 이렇게 패치 패키지 인스톨리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VAL SADM 패치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141517-12라고 하는 패치 디렉토리가 하나, 로그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로그라고 하는 파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VAL SADM 패치라는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시스템 패치가 아닌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 관리자가 추가한 패치가 지금 현재 하나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위치에서 로그 파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현재 이렇게 해서 SunWCSU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치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